예, 반갑습니다. 조민수라고 합니다. 공법을 하러 왔습니다. 공법 요약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책 아주 잘 나왔네요. 요책 가지고 이제 예쁘게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그 양이 좀 요약 정리인데 좀 양이 좀 많네요. 많지만 다 보지 마시고요. 요 책에서 한반 정도만 보시면 아마 충분하게 한80 정도의 득점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보진 않고요. 제 2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은 다 필름상이고 2장 보세요. 2장 해서 광역도시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제 2장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제1절에 권역의 지정 딱 나왔습니다. 일단부터 조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랑 전제하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 첫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항상 1번에서 이 문제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이것 항상이 아니죠. 보시면 요 어휘 보시면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먼저입니다. 먼저 지정이 되어져 있는 광역계획권이라고 정해져 있는 요 장소를 딱 정하면 요 장소를 정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만을 위해서 수립하는 바로 그 위에 수립하는 장기 발전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장소를 결정을 해야 이 계획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 포인트입니다. 권역의 지정이란 것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제1절편에 목적은 통과하시고요. 이번에 내용 보시면 첫 번째 권한 딱 나옵니다. 권한 보시면 권역의 지정권자 딱 나와있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권역이 첫 번째입니다. 둘 이상의 시와 도에 걸쳐서 권역이 나온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때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도 단위 지역 안에서 시와 군 간의 권역이 필요할 때는 도지사가 권역을 정한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표현이 시도지사다. 이 표현 나오면 X입니다.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권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이지 기타 자는 나와서는 안 된다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지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번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또 한번 나옵니다. 시도관이면 국장, 시와군이면 도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 바로 위에 보시면 권역을 정할 때 필요한 요 도시 관할구역 전부를 다 정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일부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를 정할 수도 있다.까지만 이렇게 체크를 다 해주세요. 오른편입니다. 지정 절차도 있네요. 절차. 그래서 신청하면 왜 필요한지 의견 청취한다라는 말도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정 절차에서 기억 보시면 의견 들은 다음에 심의 거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니언편에 디귿편에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 통한다라네요. 의심 통한다. 이때 의견 보니까 의견은요, 신청한 시도와 군수한테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한다 이말 되겠습니다. 심의란 것은 이제 항상 중앙 또는 도에 있는 도시 계획에 심의 거친다 해서 통보하면 권역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편입니다. 2절편에 계획 수립과 승인 딱 나와있죠. 표쭉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지정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있다. 수립이 나옵니다. 수립한다. 또 수립한 계획은 다시 또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립 보시면, 이제 표가 좀쭉 되어있지만,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요 시와 도의 권역이 정해질 때와 시와군을 또 나눕니다. 나누어요. 시와도 간의 권역일 때요. 그래서 보시면, 원칙입니다. 해당 시, 도, 지사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수립하자. 그것이 원칙입니다. 해서 다시 승인 신청합니다. 요 신청은요, 도지사한테, 아니 좀 국토장관한테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됩니다. 그런데 신청기한이 권역 지정했으면, 3년을 줍니다. 3년 내에 신청이 됩니다. 3년 안에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직접 승인권자인 장관이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시와 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국토장관이 끼어서 같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공동 수립 이렇게 공동 수립도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또 보입니다.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도 내에서 세월 때입니다. 세월 때는요, 해당 시장 군수가 같이 모여서 공동 수립한다. 이게 기본적인 수립의 절차입니다. 세워서 다시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합니다. 요 신청도 보시면, 권역 지정했으면 3년 안에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또 직접, 도가 직접 수립을 또 한다. 이게 또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이 경우에도 해당 시와 군수가
요청한다. 요청을 하면 처음부터 시장 군수 또 도지사 같이 참여해서 공동 수립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처음부터 도지사가 직접 단독 수립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이같이 도지사가 처음부터 단독 수립을 이렇게 할 때에는요, 원래가 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자. 그러니까 따로 국토장관한테 승인 신청한 것이 없다. 없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한 장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일절 심의 안 넣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계획 세울 때 절차가 또 나와요. 절차. 절차가 또 나옵니다. 보시면. 자, 수립할 때 기초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 모든 기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청회죠. 공청회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랍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공청회 통해서 한다. 공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편을 가시면 성인편에 가시면 지금 빠져있지만요. 빠져있지만 지방의회입니다. 여기 지방의회도 같이 의견 청취를 물론 세울 때 하게 되어져 있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승인할 때의 어떤 절차를 또 보시면 신청이 있으면 이제 승인권자 예외 밑에 보시면 이건 이 편이죠. 지도가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 신청한다. 이 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일단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를 먼저 언급을 한번 더 해줍니다.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요, 지금 책에서는 말입니다. 승인 절차가 안 나와 있지만 항상 승인할 때 보시면 다른 보수와 협의를 한다, 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거친다 해서 그 사실을 다시 송부를 해주면 해당 시도, 시화군이 이것을 공고해서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절차가 또 나옵니다. 지금 책에는 빠져있지만 이것도 같이 봐주십시오. 협의해서, 심의해서 송부해주면 공람시킨다. 30 이상 공람시킵니다. 그래서 널리 공고 일람에서 알린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나와 있지만요. 장기라 말 딱 나올 때는 말입니다. 항상 지금 당장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해보자 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계획 가지고는요. 권리 쟁송을 시민들이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요. 보시면 요 계획에 대해서는 명문에 재정비 검토하는 주항은 없더라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 가시고요. 그럼 마지막에 가시면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조정이라는 부분이 적용심에 안 놓으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한번 나왔지만 무시하세요. 예. 자, 이제 다음 장 제3장, 제3장 가봅니다. 이제 우리 도시군 기본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요 기간 지금 보신 요것만 딱 틀잡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이 나왔죠. 도시와 군 단위에서 기획을 세운다 해서 이 도시와 군 단위에서 기본적인 발전 계획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도시와 군 하면 이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 등 광역시와 도시와 군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들 도시 관할 구역 내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들 도시에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하다. 장기적인 앞으로 해보자 이거죠.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위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미리 예측 설계를 해둔다라는 어떤 의미의 계획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1번에 나와 있죠. 1번입니다. 태광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 내에서 세운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다만 일단 모든 도시는 세워라 수립의 업무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요 업무에서 면제되는 시와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냐니까요. 이건 시와군일 때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법령에서 표현화 있죠. 일단은요.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시와군이다 랍니다. 면서 동시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어떤 시하군이다 합니다. 또 동시에 자체 인구도 10만 명 이하인 시하군은 발전 개연성이 없다. 세월 업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10만 명 이하인 시하군은 세워지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보니까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속에 보니까
산하의 시화군 단인 토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미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이미 다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하면 따로 세우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상위계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세우지 않을 수 있다. 왜 이 상위계 다 포함되었다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세우지 않을 수 있는 시화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2번입니다. 관로 2번. 자, 요 기본계획은 자기들 도시 내에서만 세운다고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필요할 때는 옆에 있는 인접하고 있는 도시 관할 구역 그 전부나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수립을 할 수도 있다랍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미리 사전에 해당 그 도시의 장들과 협의가 되면 된다. 협의하면 그 상황을 반영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도시가 포함이 되었다 해도 해당 그 도시가 단독으로 수립하지 공동 수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옆에 도시가 포함이 되어지면 공동 입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것만치는 그 상황을 반영해서 단독 수립이지 공동 수립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기본계획 포함될 내용 다 X 가지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하나 관로 2번 가보시면 이런 말 보이죠. 모든 계획들의 수립 기준 이라면 나옵니다. 수립 기준 이건 나오면요 대부분 다 95%입니다. 전부 다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장관령이다 법령이다 이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장관이 정한다 해서 이 표현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나오면 국토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장관령이다 하는 표현 나오면 안 됩니다. 저 어디 가시면 개발법 할 때 환지 계획의 기준만 지는 장관령이다 나옵니다. 그때 문제고요. 그러면 전부 다 장관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관이 정하지 장관 영이 아닙니다. 보시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3번 갑니다. 3번. 큰 3번이죠. 이제 절차 나옵니다. 절차. 요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수립할 때 절차가 있다. 합니다. 또 요것도 승인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가 수립을 했다라고 할 때는요 직접 서투로 확정한다 합니다. 결정합니다. 하지만요 도 단위에서의 지장 군수는 전부 다 도지사한테 보내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해서 절차 보시면 항상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기초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업무상입니다. 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공청회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방의회에 보내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인할 때 보시면 역시나 다른 부서와 협의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보내서 심의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송부해서 특광시장군수가 그것을 공고해서 일람을 시킨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기공지, 협의심의 해서 공간다, 협심, 승공 이렇게 부릅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 조사할 때 보시면 토지의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다는 또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차 3번과 4번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히 보지 마시고 틀만 허름만 딱 찾으시고 넘어가세요. 내용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또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5번 가보시면 수립한 기본계획이죠. 항상 그 틀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요 기본계획은 항상 보시면 5년마다 정비 검토를 하더라라는 검토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검토를 하더라. 또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 방법 보시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정비한 내용이 상위가 맞지 않다 할 때 상위가 반영을 하게 되어 있다. 막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계획을 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2절편. 2절편. 도시군 관리계획 참 중요하죠. 바로 이제부터가 실제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장기 발전을 세웁니다. 세우지만 진짜는요. 이 실천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진짜 개발 정비 본된다. 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 계획들 광역 도시 계획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은 반드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계획들이 세워서 이 도시들 또 단위에서의 장기적인 업무의 발전을 해보자고 제시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금 당장 거기에 나와 있는 목적에 맞게끔 실천해보자. 실천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계획이 나옵니다.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것이 나온다죠. 이것이 딱 나왔을 때 실천이 딱 되어지고 이제 개발 정비 보전 각종 되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계획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실제적인 중요한 토지 영역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십니다.
자, 저희 책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포함될 내용 상당히 중요하죠.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토지의 용도 지역입니다. 토지의 종류죠.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한다랍니다. 다음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용도 치고를 지정할 때도 보시면 이걸 통해서 결정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을 결정할 때도 보시면 이 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시면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시설을 설치할 종류와 위치 등은 또 다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도 사업에 관한 계획들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한다랍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 또 낡은 시가지 정비하자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할 장소와 어떤 종류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의 지정 요거하고 또 계획 수립 다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중요한 사항들을 이제 입안해서 결정함으로써 실제 토지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 입안은 누가 할 것이냐 합니다. 자, 도시의 계획이죠. 도시와 군.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필요할 때 그들 관할 구역 내에서 이것들을 입안을 합니다. 한 번에 동시에 못해요. 그러니까 순서 있게 차등을 두어서 입안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또 항상요 모든 기관 상위 기계 여기에 맞도록 부합되게 입안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 순서죠. 상하 순서가 있다. 상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요 계획들 세울 때 한두 개 동시에 같이 동시에 입안도 할 수가 있다. 이 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일단은 보시면 또 그 밑에 수립 입안 공장에서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옆에 있는 인접하는 도시의 관할 구역 그것도 전부나 일부가 또 포함되어서 입안도 할 수가 있다라는 말 보이네요. 어떤 경우냐라고 하니까 그 밑에 기획관 위원입니다. 기획관 위원. 자, 미리 사전에 그 해당 도시의 장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지면 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입안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위원회 이미 도시 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포함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상황을 실천하기 위해서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요. 그때 방법이 무엇이냐? 오른편 제일 위에 기억나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저기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포함이 되어도 그 도시가 단독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제 공사판을 펼치는 이제 토지 이용상입니다. 그래서 단독이 안 됩니다. 할 때 보시면 같이 공동으로 같이 모여서 입안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는요. 입안할 사람을 정한다. 입안할 사람을 정하는 협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다시 이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연편에 나와 있죠. 해당 그 지역에 속한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시와 도에 걸치는 지역이다. 라고 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섭니다. 나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도 내에 있는 시와 군 간의 문제이면 도지사가 등장을 합니다. 해가지고 입안을 한다가 아니고 입안할 사람을 지정해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표가 보입니다. 자, 이번은 이제 도시에서 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해당 국토교통부 장관 또 보시면 예, 도지사도 이번을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수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요, 여러분들 이것만 딱 보십시오. 뭐 상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장관과 또 이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 딱 보시면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 부를 때 입안권자 하면 자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시도지사 또요 시장군수 이렇게 입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관로 입안 가시면 항상 상위기계 부합되게 입안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차등, 3분화 차등을 둬서 순차적 입안한다. 다음을 또 보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거나 이것도 모든 계획 작성 기준하면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진 표현도 한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편에 관료 3번 참 중요하죠. 입안은요, 행정청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행정청한테 입안해달라 누가 입안에 요청 비슷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 제안 누구냐 보시면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일반 제안할 수 있더랍니다. 그런데 요 제안 사실 전부 안 됩니다. 제안 사실은 요 중에서입니다. 요 중에서 일부만 합니다. 해서 거기에 보신 박스 나 있죠.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요거 일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서둘라. 요거 일반 제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용도 지구 가운데에서, 용도 지구 가운데입니다. 요 안에서 개발 진행 지구 일반 제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안사항은요,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요 일반 제안 가능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서둘라. 요거 일반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진영 지구인데 이것이 물류공업적 산업유통개발에 대해서 일반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지개라고 합니다. 기지개. 그냥 제한할 때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할 그 부지 토지 면적의 5분의 4에 주민동의 필요하다. 자, 또 보입니다. 보시고 기타는요. 그 해당 그 계획을 세울 그 단위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이것도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렇게 3분의 2 동의 필요합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근데 제안을 한데도 입안에 반응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안이 있으면 제안된 그 날부터 45일 안에 그 여부를 통보해 준다. 여부입니다. 여부 통보해 준다.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온 것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허편에서 처리편에서 니언 보시면 요 제안이 참 좋아서 입안에 반응한다 할 때 입안에 반응 호재 할 때 입안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반응, 그 제안자한테 부담 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보이네요. 같이 보십시오. 보시고 이제 절차입니다. 절차. 입안할 때 절차가 또 나옵니다.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또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크게.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를 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지방의 의견 청취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자, 조사할 때 보시면 아주 많은 사항이 포함되겠죠. 하지만 특히입니다. 보시면 토지의 적성도 평가를 하고 또 재취약성도 분석하고 또 환경성도 검토해보자. 세 가지 사항을 또 추가시킨다랍니다. 그런데 각기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항은 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지금 표에 쭉 나와있죠? 다 무시하십니다. 넘어가세요. 자, 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까지 계속 나오네요. 보시면 이제 2번, 3번, 4번 사항들 보시면 다 기초조사,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각기 생각상에 참 많습니다. 많아도 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절대 지금 안 나옵니다. 안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오른편을 가십니다. 이제 5번이죠. 관로 5번 보시면 여긴 청취가 나옵니다. 주민들과 어떤 지방에 여긴 청취가 나옵니다. 주민의 청취입니다. 앞서 세운 두 개군요. 보시면 공청회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닙니다. 직접 공고해서 열람시킨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때 공고할 때 보시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과 해당 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열람은요. 14일 이상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때 보시면 요 열람기한 안에 문서로서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의견 다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검토한 그 사안이 타당하다 판정이 딱 되어지면 해당 그 초안에 반영합니다. 반영되어진 그 사안 중에서 중요한 사안 초안이 바뀌었으니까 또다시 공람을 또 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게 검토했으면요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결과는요 열람기한 14일 요거 종료입니다. 종료한 날부터 60일 안에 그 여부를 또 반응 여부를 다 통보해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제한되어진 날 45일이냐 일반적인 통상이 의견 청취했을 때의 의견은요 열람기한 종료일부터 60일 이렇게 차등을 둔다라고 합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보내죠. 지방의회. 자,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의회 의견요. 다 듣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용도 지역 문제, 용도 지구 문제, 용도 구역 문제와 또 기반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듣습니다. 그래서 용기. 그래서 지방의회는요. 용도제 문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 문제. 이거하고요. 기반 시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지방의회에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보낼 때 보시면 의견 제시 기한, 의견을 받을 기한을 정해줍니다. 의견 제시를 할 기한을 정해줘요. 그러면 의견 제시 기한, 요 기한 내에 의견이 나와야 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용도제 문제하고요. 기반시설 설치할 때 중요한 것들만 이제 보낸다.
딴 거 보시면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들, 정비사업들, 지구단위 있고요. 요 의견 청취 안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고요. 그것도 의견 청취하는 거 시설 종류가 쫙 많은데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들 이렇게 마시면 돼요.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관로 6번에. 이번엔 특례 있죠.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상위에 세울 때가 동시에 한두 가지 입안도 할 수 있다. 라는 말 간단한 상입니다. 이것만 딱 쳐가지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2번을 보시면 원래 협의입니다. 협의란 것은요, 입안할 때가 아니고 결정할 때, 결정할 때입니다. 결정할 때 할 그 협의를 입안할 때 했다라면 결정할 때 해당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도 보입니다. 딱 체크해 주십시오. 네, 보시고 이제 큰 입안의 결정, 결정합니다. 입안했으면 이제 결정합니다. 입안했으면 결정을 해야 돼요. 입안했으면 이제 결정해서 사실 발표 고시해야 실제적인 이제 내용들이 예,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안했으면 이제 결정한다 합니다. 입안이었죠. 이제 결정합니다. 결정은 또 누가 할 것이냐가 또 첫 번째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결정은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 도지사가 또 결정을 해요. 또 이 얘기는 보시면 이제 기타 시장 군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 다 도한테 결정을 신청한다.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는 직접 또는 신청받으면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 요 시군 가운데서 인구 50만 이상도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는 또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시장 군수도 결정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라 보니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요 계획 수립하는 문제는 직접 결정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을 제외하고는 다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요 사안만치는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은요. 결정권자 하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요. 보시면 시도지사 해당 지방군수가 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 사안을 제외하고는 다 신청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요. 원칙은 시, 도시사, 대도시인데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상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가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시오. 그러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칸각 가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속결정사항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일단은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했다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했던 사안은 직접 또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요 결정 문제는 장관이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입지 규제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구역 계획 수립할 때 장관이 결정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한 시가조정 구역 문제. 요거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하다면 꼭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닐 때에는요, 아닐 때는 시도가죠. 그래서 요 연계 필요하다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수산자원보고역, 이것은 해양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대응 부분도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밑에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할 때 절차입니다. 절차. 보시면요. 일단 항상 결정할 때 협의합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심의한다. 랍니다. 해서 발표 고시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실을 송부해서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고시했을 효과가 또 중요하죠. 중요한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국토장관은 중앙장관, 지방에서는 지방장관 협의합니다. 근데 지방에서 협의할 때 보시면 국장과 직접 협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50이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예,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만 심입니다. 심. 심의도 보시면 항상 국토장관은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이, 지방은 지방에는 도계위와 심의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고시할 때 관부, 공부에 고시한다. 합니다. 한 다음에 송부합니다. 송부에서 해당 도시에서 열람토로 간다. 합니다. 이때는 효력 발생한 내내, 효력 기간 발생하는 내내 열람을 시켜준다. 라는 또 특징이 있어. 30일 이상이 아니고 효력이 있는 내내 보여준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요 결정을 고시했을 때 효과가 또 중요하고 시험에 참 자주 잘 나옵니다. 쫙 보십니다. 그 사항이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3번에 있죠. 괄로 3번에 있습니다. 효력 발생. 예, 보십니다. 일단은 결정이 되었다 할 때 결정되어진 그 사실의 효력 발생은 또 언제부터냐가 또 중요한 첫 번째 쟁점 포인트입니다. 결정 고시한 날 또는 그 다음 날 아닙니다.
결정한 그 사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지형도면, 요 지형도면까지 작성해서 발표 고시한 날부터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해도 그 사실을 누구나 보기 쉽게 지도에 표시해서 발표 고시한 날부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한 날부터를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다음날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지형도면, 요 지형도면 누가 작성하고 누가 발표하느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자는요, 입안했던 자들이 작성한다랍니다. 하지만 발표 고시입니다. 고시는요, 요 결정 사실을 결정해준 자, 결정권자들이 고시한다. 그래서 여기 결정을 한 요 과정에 맞춰가지고 결정자가 발표 고시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 수립, 요 사항은 고시해도 그건 다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 군수 일대 안에서 보시면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을 하고 도가 발표 고시해 준다. 이 특징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 작성권자, 입안권자, 고시권자, 결정권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정 사항이 어떠하든지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과 무시를 합니다. 결정 무시예요. 그래서 착수한 자는 계속 그냥 할 수가 있다. 합니다. 단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결정 사실이 뭐냐? 시가 화두동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또 두 가지 결정입니다. 일단은요, 3개월 내에 신고하고 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니다. 보시고, 예, 또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 결정 사실들을 5년마다 재정비 검토화를 한다. 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상들만 딱 기억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정비상까지 보셨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예, 그 다음 제 지형도면 고시 그만 설명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형도면요, 그냥 입안권자가 작성하고 결정자가 고시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시고요. 자, 이제 제4장 갑니다. 제4장 토지 용도 지역 가겠습니다. 자, 제4장 토지 용도 지역도 이제 중요하죠. 용도 지역 딱 나면요, 그 종류 또 보시면 지정 절차,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토지 용도 지역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 용도 지역 하면요, 그렇죠. 전국의 모든 토지다. 전국토에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요. 보시면 이건 또 절대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보시면 또 보시면 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없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것이 없다가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첫 번째 용도적 남첫 번째입니다. 지역의 첫 번째 구분. 또 두 번째입니다. 지정 절차. 또 세 번째입니다. 효과 이렇게 구분을 다 해야 됩니다. 항상요. 자, 용도 지역에 관한 어떤 구분을 보시면 크게 네 개 있죠. 네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도시 지역, 다음에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간농지라고 부르죠. 크게 보시면 네 가지 도간농자,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과 자연보전지역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다시 이것이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녹지로 구분된다라죠. 관리는 다시 이것이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보생계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다시 주군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일준. 상업지역은 다시 이것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 다시 이것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일준, 중일류건, 전일준, 보생자 이렇게 부르죠. 전용 다시 또 구분하죠. 전용 1종이죠. 1종이죠. 일반 1, 2, 3종. 1, 2, 3종. 준주거 해서 또 구분합니다. 준주거. 그래서 그 어휘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지금쯤 아셔야 되는 어떤 핵심 요약상이니까 어휘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1개로 구분 딱 되어지죠. 그래서 도간 농자, 다시 주상공로, 전일준, 중일류건,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대에서 21가지로 이렇게 상세히 세 번이 쭉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가 무엇이냐. 참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원래 원칙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입안 결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도시군 관리기호로 위반하고 결정 고시됩니다. 원칙이에요. 역시 원칙이다. 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지 않는 예외가 또 참 중요한 사항이죠. 이게 지금 책에 빠져있지만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아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참 중요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있죠. 다음 페이지네요. 그래서 원래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기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인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대도시에서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요 절차를 밟지 않고서 정할 수 있다랍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첫 번째죠.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한 지역에서 지역 특례가 있더라랍니다. 매립 지역. 이 바다를 메울 때 보시면 반드시 매립할 때 그 목적이 있다. 목적이 꼭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는데 요 목적과 그 인근 토지입니다. 인근 토지를 비교해 본다랍니다. 해봤을 때 목적이 같을 때죠. 같을 때 보시면 특례다랍니다. 같을 때. 그래서 수면을 매립을 딱 했을 때 목적이 뭐냐? 인근과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목적. 일단은 바로 매립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준공인가 일부터 같은 용도가 된 걸로 간주한다라는 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매립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인근 토지와 같은 목적이다가 특례입니다. 그럼 바로 따로 지정처분 안 해도 공사 끝나고 준공받는 그 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토지 같은 걸로 간주한다, 봐버린다 하죠. 근데 간주하지만 따로 지체 없이 이 사실은 고시한다는 또 특징이 있다 겁니다. 보시고요. 근데 같은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요 두 군데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할 때는요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두 번째입니다. 어떤 다른 특별법이죠. 다른 특별법에서 어떠한 지역 등이다. 어떠한 지역이 되었다. 라고 발표 고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 요 지역 전체가 건물 많이 지어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 같은 걸로 보는 지역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항어 산택전에 딱 걸리면 도시로 간주한다.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항만구역인데 이것이 이 공유수면 바다 위에 결정이 되어진 항만구역인데 근데 이것이 바로 인접 땅이 뭐냐? 요 인접한 도시가 바로 도시 지역에 연접되어서 붙어 있는 바다 위에 결정이 되어진 항만구역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앞으로 부두가 공사한다.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이때요. 여기 보시면 바다겠죠? 보시면 흙을 딱 채웁니다. 흙을 딱 채워서 이렇게 딱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배가 오게 딱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지만 앞으로 육지화 사업을 하겠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항만구역인데 이것이 공유수면 바다인데 이것이 도시 지역에 붙어 있는 앞바다입니다. 앞바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관리지역을 만들면 도시 지역에 붙어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어항구역입니다. 어항. 부두가입니다. 부두가. 고깃배가 오는 어항구이죠. 어항, 저기 삼척항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어항구역인데, 이 어항구역인데, 역시 이것도 바다입니다. 공유수면인데, 역시 이것도 도시 지역에 붙어 있는 앞바다입니다. 도시 앞바다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항만 어항일 때 도시로 가버립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각종 공장 진전 산업단지 발표가 딱 되었다. 앞으로 공장 많아진다 이거죠. 근데 이쪽은요, 여기 포함이 되어도 농공단지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꼭 보시고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가 참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미리 도시가 등으로 보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입니다. 전기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전원 발전소 짓는 전원 발전소 짓는 사업한다. 발전소 짓는 큰 사업하겠다. 전원개발사구역 발표가 딱 되어지면 앞으로 발전소 공장이 생긴다겠죠. 그런데 요 같은 경우도 수력발전소하고요 송전소 변전소 설치 지역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항어 산택전이면 아직 건물이 없어도 도시로 간주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보시면 관리지역. 관리지역 가보시면 참 많은 곳에 산과 논이 있습니다. 있어요. 대부분 다 논산입니다. 이제. 그런데 요 논에 대해서 농지부생의 농업진흥지역 발표가 딱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아주 멋진 보호가 필요하다 해서 이 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논에서 농업진흥지역 발표가 딱 되어지면 해당 그 장소가 농림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어져요. 근데 요
본인도 논, 산림자도 산. 산이에요. 산에 대해서 이 보존 산지가 되었다. 합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농림자 농림. 그런데 아주 멋진 산이면 따로 구분해서 이것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 또는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십니다. 보시고요. 그 내용이 이제 수면 매립지 등이 나와 있고 밑에 4번에 또 항어 산택천 나와 있고 또 관리지역 특례 박사나 보이십니다. 딱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요 하다가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이쪽 지역의 사업을 포기합니다. 요 지역의 사업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처럼 환원됩니다. 환원. 환원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체크하십시오. 환원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제2절편 용도 지구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